근데 아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뭡니까? 라면을 요리화 시킨다. 예. 네. 그러면 안 보이게 육수를 내야 돼요. 오? 육수. 네. 그냥 물만 끓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스턴트를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냉동만두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국물을 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왜 내가 잠깐만 터진 듯. 만두소를 이렇게 빼내야 돼. 일부러 찢어. 찢어야 돼. 아, 만두소만. 만두소를 넣어요. 아니 그렇다고 만두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이렇게 넣으면 이게 수제비화. 자 이렇게 넣으면 이게 수제비화. 수제비화. 만두피 수제비화. 그게 뭐? 자 저게 뭐야라뇨. 이런 신선한 음식을 보고. 아니 잠깐만 네. 손은 네. 씻었어요. 아 그럼요. 아 재배 들어갑니다. 네. 아니 손이 까마니까 꼭 안 씻은 거 같아. 손이 까매가지고. 손이 까매가지고. 손을 볶았어요. 손을 볶았어요. 이렇게 까매가지고. 손이 왜 이렇게 까매요 진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손을 볶는다. 완전히 볶은 줄 알았어요. 유치하다 유치해 정말. 그럼 뭡니까? 어? 자, 전복장 아니에요? 이거 저 아까 사는 거 맞죠? 전복장. 네. 이걸로 라면 끓여도 돼. 야, 이거 괜찮다.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자,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아, 이거 넣지 마세요. 아, 잠깐만. 오늘 제 레시피예요. 아, 전복장은 좋아하는데 네. 이거 라면에 들어간다. 스프를 덜 넣기 위해선 제가 많은 조리를 해놔야 돼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 정도 넣어주고. 이건 인스턴트가 아니니까. 아니, 저는 인스턴트를 안 먹어요. 저는 인스턴트 싫어합니다. 네. 인스턴트인데. 자, 이렇게 됐죠? 국물을 우려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거는 제 주님께서 해놓은 반찬들인데. 실제로. 네. 대박. 반찬이에요. 네, 맞습니다. 잠조리. 네. 국물을 내고. 이것이 맛만 봐야 돼요. 맛있죠? 짜지도 않고.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것도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어야 돼요. 그럼요. 아, 뭐 조금씩만 만나. 그죠? 이게 여기 들어가서 나쁠 건 하나도 없죠. 그리고 간이 기본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짜니까. 아, 표정이 왜 그래요, 정말. 맛있다니까요. 아, 콩나물이 이게 왜? 이게 맛이 없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콩나물도. 네. 잠깐만, 맛이 먹어봤죠? 맛있어요. 라면에 콩나물 같이 넣어줘야 돼요. 콩나물까지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콩나물. 아니, 그럼요. 이거는 요리가 아니고요. 네. 이게 뭐 자판라면이에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맛이 없어. 내가 봤을 때 라면은 그냥 살인데, 살이. 라면 면을 위에 장식으로 올리는 거 아니야? 네, 이제 끓기만을 기다리면 돼요. 끓기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설탕은 몸에 안 좋다라는 그런 기본 인식들이 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거 설탕이 아니거든요. 아, 말도 안 돼요. 아, 여기 설탕 안 들어갔을까요? 이거. 근데 설탕을 넣는 거보다 이거는 괜히 덜 죄 짓는 거 같고 덜 안 아플 거 같은 거예요. 몸에 좋을 거 같아요. 내가 이거 별거 다 먹어보네. 이거를 아, 그거 잘 먹었다.